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바이오 업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겠습니까? 뭐 하반기 효자 종목 이렇게 해서 바이오 섹터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뭐 이런 쪽이잖아요.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주가가 8%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단기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전에 대응을 하셨겠죠.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사야지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빠졌을 때 추가로 사는 포인트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의 실적적인 베이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적인 베이스는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반기 제약 바이오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쪽에서도 약간 그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고 아무래도 디펜시브 방어적 성격과 그리고 그로스 성장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바이오주는 더 올라가는 거죠. 미래 꿈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스탠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 좋을 때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 그러면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 모든 바이오를 다 사야 되느냐. 예전에는요.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종목도 올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그 관련 주들이라든가 원숭이 두창 관련 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관련 주들이 움직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에 과거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손절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손절라인 마지막에 손절라인만 딱 이렇게 지켜놓고 그 밑으로 빠지면 나는 과감하게 손절하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빠졌을 때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주라든가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 계속해서 헬스케어 업종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있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뭐 일동제약 한번 볼게요. 오늘 일동제약 흑주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주의 종목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목 떴는데 이거 뭐 공략해도 되는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쨌건 추세부터 확인하면은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간상 거래도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간상 거래를 봐도 흐름이 나가요. 이런 느낌이 나요. 그죠? 확인하셨습니다. 자, 일동제약 보면은 뭐도 봐야 되죠? 일동 홀딩스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비슷한 그림을 동일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동 제약과 일동 홀딩스를 당연히 봐야 되고요. 흐름 좋죠.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휴마시스죠. 진단키트.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백신, 그리고 치료제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진단키트, 휴마시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우리 본 코너에서 휴마시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주 좋은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 진원생명과학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봉상을 볼게요. 아주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겁이 나시나요? 어쨌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개의 종목 너무 많습니다. 한 네. 개의 종목을 본다면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일동제약. 일동제약을 보셔야 돼요. 일동제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늘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베어마켓이지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정이라는 이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벤트가 일정상으로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밑으로 좀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신호위기 코로나19 치료제 중국 허가 신청이 준비 중에 있어요. 요런 일정이 아직 안 끝났고 준비 중이니까 살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시오노기 제약과 일동 제약은 경구치료제 공동 개발 중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약물이 지난달 말에 긴급 승인 심의 보류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요게 요번 달
7월 말경에 재개 이상이거든요.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그 정부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또 정책적인 어떤 저 뭐 또 이렇게 뭔가 조치가 나오겠죠. 적극적인 조치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 환자 그 확산이 좀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남아있는 요 종목이 저 두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좀 눌렀을 때마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6,600원인데요. 46,600원인데, 요거는 제가,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추세 대응을 하십사 하고, 목표가를 그 미제시를 통해서 추세 대응으로, 대응을 좀 하고요. 손절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조금 밑으로 길게 잡겠습니다. 46,500원인데, 36,000원이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6,000원 정도 하단 좀 잡으시면은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고요. 요거만 안 깨지만 제가 깊숙하게 손절라인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요거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으면은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자꾸만 사고 싶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수익이 쫙 났을 때 한번 팔아주고 다시 한번 반복 트레이딩 하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너무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올라왔죠. 네. 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은 일정상 아까 7월 말의 일정이라든가 중국 쪽에 어떤 심의했던 허가를 좀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든가 지금 코로나에 재확산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은 그건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는 거고 큰 트렌드 상으로 보면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대신에 제가 아까 손절날 딱 정해드렸잖아요. 네. 그것만 딱 지키시고 과감하게 실행하신다면은 전혀 문제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종목으로는 일동제약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연말까지 봤을 때는 바이오 업종 잘 간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고 일동제약이 오늘 시장에서 1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46,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 3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 라인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 목표가의 경우에는 추세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